밀송 김동삼 선생 85주기 추모 및 기념사업회 발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서희를 맡게 된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밀송 김동삼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그리고 또 기념하는 발족식의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분열과 혼란을 통합할 유일무이한 민족 지도자를 잃었다. 이는 2천만 동포를 잃은 것과 같다. 만해 어록에 참조되어 있는 말인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송 김동삼의 시신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아 해방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역사가들의 평가도 함께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기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행사일이만큼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할 텐데요. 모두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테너 이철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러분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또 전 천상문화보존회장이자 CJ 글로벌 대표를 맡고 계신 김주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동일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당기념관 관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전 국정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종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4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중인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대구경북 향후회장, 또 풍산금속고문을 맡고 계신 류목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전 행자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허성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덕일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함경북도 지사를 맡고 계신 김재홍 님께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광복회 참석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희수 님, 이기훈 님, 김규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유족회에서 대표로 또 이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근춘님, 나형택님, 김기봉님, 이동철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을성김씨 대조미 회장이시고 또 김무랏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전동님 이렇게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처방 김도화 선생의 주손이신 김동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또 내역 큰종손 김창균님, 그리고 김승태님, 귀봉종손, 그리고 지촌종손 김원길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박수를 드리고 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김동삼 선생님의 유족 김문생 손자이십니다. 김동삼 선생님 손자분께서도 참석하셨고 또 손녀이신 김복생님 그리고 손부이신 이신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주인님 네, 아까 소개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사업회 사무총장을 맡아주신 김승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원님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계 담당은 김기호님이십니다. 김기호님 어디에 계신가요? 네. 지금 바깥쪽에 정신 없으신가 보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위원 7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행님, 김도량님, 김도걸님, 김종현님, 김원봉님, 김시용님, 김시명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송 김동상 선생의 85주기 추모 및 기념사업회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경과 보고 또 양력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승원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명분은 나무 그린 책자였습니다. 일송 선생님의 기념 사업 경과 보고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2월 정부는 일송 선생님께 건국훈장 복장을 수여하였고 63년 연말에 선생은 일석일목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북악의 하늘과 한강수의 기석에서 배회하실 것이란 탄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일송 김동삼 선생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였습니다. 1965년 8월 18일에 기념사업회는 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념비 건립 실무를 안동지회에 위임하고 사업추진위원회 위원회 본래 정부회장과 안동지회장 권영아, 유서구, 여규진, 김기혁, 김시혁, 김시박, 김종혜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인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여 이듬해 안동시인은 시민 전체가 찬성하지 않아 비건립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하여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군의 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일송 김동삼 선생 기념사업회 명의와 비문과
1911년에 표현지, 유형, 사적지, 발분, 기념사업회 수지 중간 결산 보고서, 재마치 초청 인사 명단,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초로 가창되는 조준 작사 이강숙 작곡 일송 선생 추모가가 남겼습니다. 1983년 11월 정부가 국립묘지에 애국열사 묘역에 선생의 화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987년에 김시우를 대표로 일송 김동삼 선생 기념비 건립 추진회가 다시 결성되고 시집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마경석, 김호변, 김재춘의 주선으로 선생의 딸 영애씨와 손자 중생씨의 모국 방문이 하였고 1988년에는 옥천의 국립기념관에 일송선생 어록비가 세워졌습니다. 1989년 1월에 선생의 며느리 이해동 등 가족이 정부의 주선으로 귀국하였습니다. 1992년 6월에 일송 기념사업회는 김호면 주관으로 국립묘지에 선생의 묘소에 김종길이 지은 비문을 세웠습니다. 1993년 협동학교 기념비 추진위원회가 협동학교 기념비를 천전협동학교 예태에 세웠고 1999년에는 안동청년유도회가 일송어록비를 안동댐에 세웠습니다. 2007년 정부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협동학교 예태에 건립하였습니다. 작년에 천상기념보존회 전 회장 김주인 등이 모여서 2019년에 증보 경사유방을 반질해서 천상문화보존회에 기증한 5,000만 원을 선생의 기념사업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올 2월 7일 서계공파 문에는 준비회를 승인하고 평전발간, 기념학술대회 개최, 만주항일유적답사, 일송상 재정과 포상, 품격 재심사 추진, 생가 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회장에 김경환 전 60대 본부장관을 추대하고 수석 부위원장에 김주인 사무총장에 저를 선임하고 그간 준비를 거쳐 오늘 발족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념사는 오늘 일송기념사업회장 김경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회장님의 조부이신 김기남 선생님께서는 일송 선생님이 협동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실 때 1회에 졸업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 회장을 맡아서 또 기념사를 읽어주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저 마스크를 죄송합니다. 좀 벗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찬 원장님을 비롯해서 내외 기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사를 이루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감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일송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게 돼서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3일은 일송 김동삼 선생께서 서대문 형무소의 차디찬 감방에서
선고하신 지 8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송사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크고 우뚝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송사제의 발자취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날 우리 후진들이 선생에 대한 추모와 흠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위에서 광복된 나라인 점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표적인 인사인 일송선생의 정신을 되살리고 현창하는 일에 분연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으며 이는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송선생은 1878년 경북 안동 내암마을의 우석이쁜 의성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전통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국권이 기우는 무한말에 어지러운 상황하에서 일찍부터 성각자적 의식의 눈을 떠 신식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9세인 1907년 고향 내마을에 3년제 중등교육기관인 협도학교를 설립하여 젊은이들에게 서양문물을 가르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조부님께서도 이 일송 협도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그 졸업장을 저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복합으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0년 마침내 일제에 이어서 국권이 상실되자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자금을 마련한 후 친인척 다수를 인솔하고 삭막한 만주 땅으로 망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백서농장을 개척하고 신흥무관학교의 기틀을 닦으면서 서로 군정사를 조직하여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습니다. 만주에서의 일송사제는 좌우 모든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지도자로 삼았던 거출한 민이었습니다. 1923년 한국 독립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상해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저명한 독립운동가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던 국민대표회의에서 일송선생은 그 의장으로 선출되는데 이것이 당시 일송선생의 민족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부의장은 민족주의 계열의 안창호와 사회주의 계열의 윤회가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에 앞서 1922년 8월 항일 무장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벌였던 단체인 8단 9회 대표들이 모여 남한민족통일회의를 열고 대한통일부를 결성하였을 때도 일송선생은 그 대표자인 총장이자 중앙행정위원회 수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송선생은 민족 통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득권마저 훌훌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선생은 당시 소위 3부 중에서 가장 컸던 정의부 출신이지만 통합을 위해서 그 정의부를 탈퇴하고 신민부의 김좌진, 차비부의 김승학 등과 함께 1928년 12월 혁신회의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선생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혁신회의에서도 일송선생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아가 만주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의 당으로 결집하기 위하여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민족유일당 재판책진회를 조성하였을 때도 그 중앙집행위원장은 역시 일송선생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지만
오로지 민족 통합을 위하여 좌우를 가리지 않고 김좌진 등의 신민부는 물론 아나키스트까지 연합하여 만든 한국총연합회에서도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부회장은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성 선생은 민족 통합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삼고 또 무장투쟁 노선을 일관성 있고 줄기차게 추구하였습니다. 아무런 자리도 탐하지 않았던 일성 선생을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같이 지도자로 추대하였던 이유가 바로 선생의 이러한 통합의 정신과 노선의 일관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의부 참의장이자 혁신회의 중앙집행위원이었던 김승학 선생이 일성 선생을 가르쳐 만주벌 호랑이라고 호칭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추앙받던 선생은 불행하게도 만두사변 직후인 1931년 10월 5일 하얼빈에서 일갱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독립운동 전선 전체에 일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하얼빈 총영사관에서 숱한 고문을 당한 그때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를 거쳐서 서대문 홍명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수감은 독립투쟁 무대의 이동에 불과했습니다. 선생은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그 중심에서 계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 수용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나섰을 때 일본인 간수들이 단식 중단을 욱박질렀지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일성 선생의 처분에 따를 뿐이다 라고 버텼으며 마침내 일본 형무소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나서야 단식을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옥중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1934년 선생이 위죽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 장남 정목에게 선생은 독립군이라면 대개 풀밭이나 산중에서 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원래 그런 죽음을 소망하였던 바인데 오늘날 이런 곳에서 죽게 된 것을 유한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생에게는 식민지의 모든 것이 전선이었고 하시라도 이 전선에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37년 4월 14일 바로 오늘 60세를 일기로 서동은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선생의 마지막 유언은 나라의 몸이 무덤은 있어 못하게 되자 나 죽거든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선생의 유해를 거둘 유적이 없어 만해 한용 선생이 시신을 인수받아 그 거처인 신우장을 옮겨서 가까스로 민소를 차리고 다비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해 선생은 유사지추의 이분이 아니고서는 대사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선생의 부재로 민족을 장래에 초래될 위기를 크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또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안진병이가 되고 병이 위중하여 형집행금지로 잠시 풀려나 절간에 요양 중에 있다가 일성 선생의 부음을 듣고 장문에 초사를 지어 보냈는데 그 중 한 구절은 요동이라 무른 티끌 바람 어두운데 더욱더 청청하던 일성의 모습 아 일성마저 이제 쓰러졌으니 역시라도 돌아와다오 예철구나 뭐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일성 선생을 필두로 한 숭욱 선열들의 희생정신으로 되찾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의 여러가지 발전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분열과 갈등의 수행에서
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일송선생의 동합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생이 일관되게 걸었던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주변 정세나 멀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튼튼한 국방만이 한나라 한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핵심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합과 안보의 정신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만주벌 호랑이 일성선생이 더욱 그리워지는 소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성선생이 걸었던 길은 비단 과거의 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민족이 걸어가야 할 현재의 길이요 미래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성선생의 정신이 우리 국민의 사표이자 큰 어른으로 우리 가슴에 되살아날 때 우리의 민족 정신도 시대 정신도 새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일성선생의 호흡 정신을 되살려 나아가는 일을 공통된 과업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족호의 상징인 일성 김동삼 선생이시여 천상에서 우리나라를 보살피고 길이 거호해 주소서. 2022년 4월 14일 일성 김동삼 선생 기념사 앞에 회장 김재관 감사합니다. 김주인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인 수석 부회장님은 전 천상문화보존회장을 맡아주셨었고요. 또 부친이신 고 김직환님이 경사회장으로 경사유방 출간을 주관하셨는데 대를 이어서 경사유방 중간을 발행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주식회사 CG글로벌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은 내민들이 참석해 주셔 이 발족식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실무 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추모 사안을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 이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했을 때 추모사가 우리가 달리 하는 것보다 이 우리 기념사업회가 67년도에 세우려고 했던 비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좌절이 됐는데 그 비문이 바로 추모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때 세우려고 안동에 세우려고 했던 비문을 약간 편집해서 낭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추모사 여기 큰 어른이 계시다. 호를 일송 이름을 동삼이라 읽으셨으니 일송 김동삼 선생이시다. 선생께서는 1878년 7월 22일 안동에서 태어나셔서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자 외적과 의 싸움에 한 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일찍이 이 고을의 협동학교를 세워 별의 어둠을 깨치셨고 서울에서 젊은 힘을 모아 대동청년단으로 뭉쳐서 나라 구하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1911년 봄 만주로 건너가셔서 동지들과 더불어 흩어져 사는 교포를 두루 모아 경학사, 북인단, 백서농장,
한종태, 주몽어 학원 등 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이룩하여 밭 갈고 글 가르치며 종의 혼을 불어넣어 항일투쟁의 허전을 닦으셨고 신은 무관학교를 육성하여 외적을 쳐부신 독립군을 길러내셨습니다. 김이 3.1운동에 한 해 앞서 여준, 김자진, 서일, 심팔균 등 38명과 함께 한국 독립을 선포하였고 다음 해에는 3회 임시의정원에 참가하여 임시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갈라진 세력을 한데 뭉치기 위해 발벗고 굶주리며 남북만주 및 방방곡곡을 두루 누비며 상해로 국경으로 동분서주하셨고 소나기에는 동포를 구해내려고 주몽의 선을 넘어 송화강, 흥룡강의 연안을 헤매셨습니다. 이상용, 이희영, 이시영, 양희탕, 이동영, 지청천, 오동진, 안창호는 모두 다 인과 값이 목숨을 걸고 나선 혈맹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서로 군정서 참모장으로 통일부 총장으로 상해 국민대표 의장으로 정의부 참모장으로 국민혁신의회 위원장으로 한중연합대회 의장으로 언제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전열을 받아들고 힘을 합쳐 적과 맞서 싸운 어깃찬 기세는 결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적의 간담을 꿰뚫어 놓았으며 백의 민족을 열혈의결 온 누리에 걸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31년 하르미인에서 묶인 몸이 되어 신인으로 마포로 옥살이 하시다가 7년 만인 1937년 4월 13일 누리신 나이 60에 순국하셨습니다. 눈 감으실 때 나라 없는 몸 무덤이 있어 무엇하냐 내 주거는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어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모의 뜻에 쫓아 유해를 화장하여 한강에 뛰었으니 장안사 일송 이모의 모습은 한 그루 우뚝한 낭낭장성의 푸른 기상과 같았습니다. 이제 임가신 지 85년 선열의 희자치 위에 조국의 번영을 기약하는 날 임을 그리는 결의의 정성으로 이 글을 읽습니다. 아,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의지여 가시지 않을 거룩한 자치여 결의와 더불어 영원하리라. 2022년 4월 13일 일송 김동삼 선생 기념 사업회 일송 올림 감사합니다. 네, 김주인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여러분들께서 또 격려사를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일동 김동삼 선생님, 일송 김동삼 선생님을 기리면서 저희 기념사, 격려사를 또 함께 들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격려사를 맡아주실 분께서는 이종찬 님이십니다. 일송 선생님과 같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네,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이시고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전 민정원장을 역임하셨고.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무슨 어느 대표가 아니라 과거에 저희 조부와 더불어서 만주에서 추진하셨던 존경하는 김동산 선생님의 85주기 또 그동안에 거의 휴면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념사 앞에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경환 장관께서 회장을 맡고 이제 더욱 발전시킬 길이라고 생각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임시정부 기념관을 제가 권리위원장으로 맡아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을 개관을 했어야 마땅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3년간을 미루어서 이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관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건 뭐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영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받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은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를 맡으신 그분에만 이렇게 추앙을 하고 다른 분들은 잘 이렇게 잘 받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동삼 일성 선생님 입장으로 돌아가자.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동지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후손인 우리가 또 후진인 우리가 마치 다른 분은 안 계시고 그분만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일성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은 저 세상에 생각해서 계시면 이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아, 내 뜻을 그리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사실 남산에 우당 기념관이 새로 세워졌습니다만은 제 아우에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동지들을 자기 가족 이상으로 더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일성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가 일성 선생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은 참으로 당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당신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던 동지들이 절명시를 어떻게 썼느냐. 나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설명시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만약 잊어버린다면 우리 그분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동삼 선생님의 기념사 앞에 또 백범 기념사 앞에 안중근 기념사 앞에 매헌 윤봉길 기념사 앞에 모든 기념사 앞에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선조들이 자기를 자기의 동지보다 더 끔찍하게 자기 동지들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임시정부를 기념관을 수립할 때 제가 당초에 거절했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저를 보고 끝끝내 나서라고 해서
사실은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는 임시정부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약 2,000명의 선열들이 다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야지 몇 분의 영웅이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승만서부터 김원봉까지 다 모시는 그런 기념관이 되면 그렇게 허용했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통합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란 게 뭡니까? 그런 분들을 다 영으로 모실 때 우리 스스로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자기는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말로만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원초적인 통합, 나부터 버리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더불어 투쟁하는, 더불어 싸웠던 그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참 위대하신 분의 통합정신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사적같이 말씀 드립니다만은 1907년에 협동합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협동학교가 세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에 오산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왜 1907년에 다 세워졌을까요? 이분들의 정신을 이렇게 지금 아직도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덜 연구한 겁니다. 1906년, 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선열들이 전부 직결했습니다. 직결해서 신민회를 수립했습니다. 신민회에서 우리가 미처 외국의 것을 배우지 못했다. 외국에 물 밀듯이 물려오는 이 문물을 배우지 못했다. 학교를 세우자. 김동산 선생님께서는 안동에 내려가셔서 등산북도에서 협동학교를 세우시죠. 이수근 선생, 당신은 대한도에 가서 오산학교를 세우시죠. 이것이 전부 신민회에서 결의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개인의 역사라고 보지 마십시오. 개인의 역사라면 그것이 값이 없습니다. 이게 민족의 역사여야 됩니다. 민족의 통합의 역사가 돼야 김동산 선생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격려사를 전해주실 분도 또 열정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동현 회장님은 진성희 씨 퇴계 선생님의 자손이시고 또 순국하신 의병장 이동원 선생님의 증손자이시면서 또 순국선열 유족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또 독립운동의 그 역사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또 격려사로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이동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평생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독립운동을 하면은 상대가 망한다고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5대 6대까지 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입니다.
순국선을 유족회의 현황을 보면은 피참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순국선은 15만에서 30만 명인데 이분들이 다 광복 전에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사형으로 돌아가시고 또 고문으로 돌아가시고 전사를 하고 옥사를 하고 옥병사를 하고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순국선열입니다. 광복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15만에서 30만 명으로 합계해서 추정하지만 그 중에 98%는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습니다. 2%인 3,500명만 겨우 남과 북이 찾아서 훈장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후손이 없어서 훈장을 주지도 못하고 무선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을 맡은 지가 3년 반 되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선열들의 이것이 대한민국이냐 일본 야스쿠니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15만에서 30만이 잠들어 있고 광복전에 다 돌아가신 순국선열 추명만 하나 못 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절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정세균 국무총리실을 찾아다니면서 순국선열의 이런 참담한 상황을 제가 읊고 역사적인 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호국영령들이나 호국이나 거기는 군법단체가 10개고 순국선열은 유일하게 광복회가 하나 있고 금년이 순국선열 발족한 지가 83주년입니다. 순국선열이 유족회가 발족된 것은 임시상해 정부 27년 동안 상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항에서 백범 김군 선생과 인정요원들이 임시의정원 제31차 회의에서 순국선열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어렵게 상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왔지만 순국선열을 대면 우리는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영원을 우리가 그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임으로 왔으니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묵념하자. 그렇게 한 것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상해 임시정부 83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치고 광복이 된 이후에도 전혀 안 잡혀 있고 좌우로 양립돼 있고 그러다 6.25 전쟁이 나면서 사회혼란이 되고 그러다 군인들이 또 이게 5.16이 있으면서 순국선열이 그때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광복군 출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 위주로 광복해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가지고 순국선열 3,500명 중에 연금을 받는 분은 2.5%, 75%는 연금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문중이나 주변을 볼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1943년도에
안동에서 대개 산소 바로 밑에 향산 이만도 집과 저희 집과 하계촌과 수절 땅이 산소 밑에 나란히 있었는데 43년도에 고기를 떠난 이후에 고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일찍 증조부께서 과거에 급제하셔서 조정에 계시고 고조모님도 도성지 그거를 받았는데 향산이만도도 못하고 벼슬을 내려놓고 하계로 내려와서 의병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족이 몰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성이가만큼 몰락한 집안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순국선여주주회 회장을 맡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래서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이 제 삶이 들여가지고 순국선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인사하셨던 이종창 국정원장님께서는 순국선열 유족회 고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국선열이 대한민국에는 시각적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애, 청각적으로는 애국과 재창, 정신적으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면서 허울 좋은 묵념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독립운동사입니다. 요새 양분한테 있는 광복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산자 위주로의 광복군 출신들이 광복회를 만들어가지고 순국선열은 광복회도 들어가지 못하게 51년 동안 참혹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변방에 있으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순국선열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 감사원장은 최재형 감사원장님, 작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국가 행사로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려졌으니까 광복회장이 당사에 가면 역사를 잡히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인 국경일이 광복절인데 순국선열은 광복을 위해서 30만여 명의 재산과 생명과 가족을 다 바쳤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나가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못하는 광복절 행사를 순국선열 유족회가 앞장서가지고 춘영관 앞에서 제가 실시했습니다. 경찰이 부고고 구청에서 오고 정부가 지내 못하고 하는데 나는 감옥에 가봤다. 우리 순국선열이 어떻게 이 광복을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바치고 가정을 전멸시켰는데 이 행사를 못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윤 후보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위패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절규어린 그런 거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금년부터 춘영관을 겨우 짓기로 되어있고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유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정부 지원에 한 푼도 없는데 83년 동안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열들이 나라가 뺏겼을 때 무엇을 벼슬을 바라고 또는 어떤 보상을 바르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뺏겼다는 그 하나 가지고서는 가족이 멸망할 정도로 아직 그 3대, 5대, 요나치 이천 선생 같은 분은 언제쯤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5.18은 군법단체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순국선언은 51년 동안 몸바쳐 독립운동하고 광복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축사를 하라고 해서 왔는데 몇 가지 일송 선생님하고도 백합고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의 15대 손이고 하계가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경상도 말을 전혀 쓰지 못하고 43년도에 떠난 이후에 국립의대 산소에 증조 할아버지 천장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간 것이 생애 처음 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모두가 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연금도 못 받고 국가의 혜택도 없고 증손자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순국선열을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송 김동선 선생님에 대한 이것을 쭉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만주벌이 호랑이라고 이름을 날리며 독립운동계에서 통합이 화신으로 추앙받는 일송 김동산 선생 85주기 추모식과 일송 김동산 선생 기념사태를 발족하고 위국 헌신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김경환 기념사대 회장님과 의성 김씨 종친의 여러분들 그리고 일송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일송 선생은 한말 퇴계 학명이 정적자이시고 영남 좌도의병의 핵불을 올리신 서산 김웅락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고 민족 문제와 서양 문물에 눈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찬 국정원장이 말씀하셨던 1907년 동산 무인식 김후경 선생 등과 함께 영남 최초의 중등교육 과정인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가 양성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출 국시로 나라가 망하게 되어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자 옛 고토인 만주의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위해 족청 김만식 선생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후 가실비로와 집과 전답을 팔아 독립자금을 마련한 후에 대한마을 의성김씨 문중과 안동김청과 이상용 고성이씨 문중 150명은 선두로 그의 학맥과 혼맥으로 얽힌 여러 문중이 동토의 땅 만주로 집단망명 길을 택하였습니다. 당시 함께한 족청 김만식 선생은 정술 국지로 자정 순국하신 저희 증조부 동원 이중원 선생이 맞사위가 되며 저에게는 대부모부가 되시며 오늘 이 자리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김만식 그분은 그 후에 압록강
청진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모진 고통으로 감옥에 살다가 후유증으로 일찍 자고하셨습니다. 일송 선생님은 1923년 1월 400여 명의 국내외 민족 지도자들이 모인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은 그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군 단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수습회의 의장으로 의뢰 일송 선생님께서 선출되시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곳에는 항상 통합과 통일이 뒤따랐습니다. 독립운동을 함께한 참여 부장을 역임하신 역사학자 희산 김승학 선생은 일상 김동산 선생의 공적은 상해 임시 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셨으며 근대사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하셨습니다. 철기 이범석 장군 해고로 우등굴에는 일송 선생님은 만주지역 3대 명장으로 명명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편찬위원회를 역임하신 박영석 박사는 독립운동을 가장 열심히 성공적으로 한 분은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하면 일송 김동산 선생이라는 의견의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조선국 총독부의 왜곡된 일제 식민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 주례 발표를 해주실 사단법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박사님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의 유족회가 함께 고대사 및 독립운동사의 역사 발효 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순국선열에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월간 순국이라는 것을 독립운동 정간지로 34년 동안 발행하고 있는 이 즈음에 국가에서 어떻게 순국선열에서 이러한 책을 만드느냐, 지금 역사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독립운동사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특히 처달하였던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우리 순국선열회가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는 지난 5년간 독립운동사에 가장 처절했던 만주지역의 무장 독립투쟁인 공우도 청산이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주별의 별이 되어라는 주제로 전면 탈락함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아울러 일송 김동산 선생이 만주 독립운동 투쟁에 이러한 자료를 재조명하는 데 혼신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만주 독립운동의 거성 일송 김동산 독립운동사는 약전을 제작하여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300부를 인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행사에, 남의 행사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운동사를 찾다 보니까는 이렇게 일송 선생님이 그렇게 귀한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화합하고 협치하고 모든 걸 조정하면서 오합지졸인 그런 상태에서 대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묶어냈다는 것은 근세 두문 독립운동사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일송 김동산 선생님에 대한 약식이 연대별로 여기에 쭉
행적이 나온 것을 기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성김씨 총친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일송 김동산 선생이야말로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희생과 공헌이 가장 지대한 분으로 우리 민족에게 빛과 희망을 물려주신 큰 스승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송 김동산 선생님 기념사배가 발족되었으니 선생이 위대한 업적에 걸맞는 보험 국가정 위상 확립과 우리 모두가 일동 선생님의 기념사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순국선열 위원회장 이동희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격려사를 전해주실 분은 전 대구 경북 향후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주식회사 풍산금속의 고문을 맡고 계신 류목김 회장님이십니다. 류목김 회장님, 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장준하 선생님이 창간하신 사상계 편집장을 또 역임하신 바가 있고요. 또 의성김 씨 대종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는 동화 해적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 다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의성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신산선생 기념사업회에도 하고 또 강원기 의사 기념사업회에도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10년쯤 될까요? 석주 이상용 선생 기념사업회가 그때 체결했죠. 안동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 기념사업회가 그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생겼느냐. 내가 강원기 의사나 심산 선생 기념사업회를 시작한 것만 해봐서 20년 정도 됐는데 그게 늦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성 선생 기념사업회도 왜 시간이 이렇게 늦게 세워지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늦게 세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역에 가면 강원기 의사 동상이 있는데 그 제가 세웠습니다. 마포에 가면 심산선생 기념관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로 했으면
우리 저 중교한 회장님이 하신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의 발전이 사실은 독립정신의 확산운동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기념사업회든지 기념사업회는 훌륭하게 발전되기를 기원해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또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역임하신 허성관 전 장관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경례사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연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제가 그 희산 김승학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송 선생님을 만주벌 호랑이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신 분이 글로서 해보니 김승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보고 오늘 기념사업회 지금 경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2014년에 제가 그 만주에 무슨 답사 여행을 갔다가 하얼빈 옆에 그 아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성시가 거기에 가면은 금나라 태조 무덤도 있고 그 금상경터죠. 여기 상경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그 근처에 아까 뭐 이야기하는다고 하는데 취원창이라고 우리 동포들이 개척한 농장이 있었고 그 농장에서 그 이 일송 선생님 그 자부 되시는 분도 거기서 사셨고 또 석주 이상영 선생님 손부 되시는 허은 여사도 그 근처에 사시고 아 그런 땅 위에서 아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내던 이 땅에 나도 왔구나 하고 좀 그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 있잖아요. 제 올해 나이가 76입니다. 우리 나이로. 그런데 제가 크는 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누구도 저에게 석주 이상용 선생, 일송 김동선 선생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선생도 없고 교과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결국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행적을 알게 됐고 우당 이행선의 행적도 알게 됐고 동인문동사의 행적도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실 자체가 아까 승국선생님께 회장님 참 어려운 거 토론을 하셨는데 바로 광복 이후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모든 겪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도 독립운동사를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현실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송 선생님 이 기념사업에도 또 늦게 발족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념사업회는 이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일이고 이 독립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아는 길이고 또 족계는 자랑스러운 선전을 헌창하는 가문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사업입니다. 또 가문으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의성균 씨, 일송생 집안, 이 집안에서는 한 마을에서 광복 이후에 독립투쟁에 참여하셨다고 훈장과 포장을 받은 분들이 60명이 넘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게 도대체 선조들이 구슬을 어떻게 가르쳐 주길래 한 마을에서
국권을 설치했을 때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60분이 그 엄혹한 광복 이후의 세상에서 60분이 군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김 씨들이. 여러분 우승김 씨 그것도 충성 많이 하셨을 텐데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직접 제 선조가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없지만은 또 저희 가문에서는 또 왕산 허희 선생한테 부터 계십니다. 아까 고당 이행 선생님 손잡은 이종찬 원장도 알아 앉아 계실 거 그러는데 아마도 제가 독서를 통해서 읽은 걸로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가문들 몇 가문을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마도 은성김 씨 김종삼 선생 가문, 그 다음에 왕산 허희 선생 가문, 우당 유영 선생 가문,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가문,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가문의 모든 젊은이들, 자기 재산, 자기 가족을 다 바쳐서 국가에 헌신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죠. 누가 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를 붙겠습니까? 가문의 헌창사기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또 의성김 씨들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문득게 저 가정에 태어났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문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까 그 1923년에 임시정부에서 그 연설회의 할 때 일송 선생님께서 의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암투도 있고 분란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본인의 기도를 타고로 대단히 그 의식이 타고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성품 자체가 모두 온유해서 그야말로 온유해서 누구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1923년에 그랬고 또 1948년에 광복 이후에 가면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를 해가지고 그 남북 연석회의를 엽니다. 연석회의를 열 때 남쪽에서 41개 단체, 북쪽에서 10몇개 단체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평양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화 김재라 선생 아들인 김형석 선생입니다. 역시 의성김 씨입니다. 아마도 의성김 씨들 참 모두들 온유하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성품들을 가게에서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그 공통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헌창사업 외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문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족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국가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을 드러내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좋은 사표로 삼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더욱더 일이 잘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님 25주기를 맞아서 많은 귀한 분들의 격려사를 듣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의성김 씨 대종회장이신 김정동 회장님 오시고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 좀 선배님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 좋은 참 선생님들이
올라왔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 눈물 나고 가슴이 찡합니다. 갑자기 뭐 우리 참 동동에서 중위 장관님하고 여러 분들이 나를 초대를 했는데 일송 선생님의 80주기를 추모하면서 일송 기념 사업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의 정독립을 위한 일송 선생님의 희생정신과 업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고명진 분들의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후손들의 몫으로 이와 같은 일에는 대중임에도 전국 종친회와 학계 적극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일송 기념 사업회 발족식을 포함하며 김경환 회장님과 추진해 오신 김주인 부회장님의 비롯한 관계입니다. 간단 하나만 인사 겸 경로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참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경북도 도지사 김재홍 도지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또 짧은 격려사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격려사 저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현재 함경북도 도지사로 있는 김재홍입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추천을 받아서 서게 돼서 뭘 두서없이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만주의 독립운동이라면 서간도 북간도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신흥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중심으로 우리 이회영 또 북로궁정서 서로궁정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간도에는 영동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의 말씀이 계셨듯이 우리 순국선열의 힘이 다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독립운동을 이루게 됐고 그 시작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우리가 1920년에 아주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전승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우리 순국선열의 뜻을 합하는 자리가 우리 이 자리의 기념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서없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귀한 귀빈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한 분 꼭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앞선 순서에서 빠졌다고 저희 주최 측에서 전달을 해주셔서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우사 김규식 박사의 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기후 회장님 일어나주시면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봤습니다. 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송 김동삼 선생님 8주기 행사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송 김동삼 선생님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떤 족정을 남기셨고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알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을 앞으로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송 선생님 추모 강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단법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 소장님께서 오늘 추모 강연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그 일종 김동삼 선생의 그 영혼께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같이 망명하셨던 분들의 그 후손들이 다 계시고 또 망명해서 초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흥도초원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뭐 그 우당 유영 선생님의 손자분도 또 계시죠. 그리고 아까 정여사 중에 오늘 예정되어 있다가 빠지신 분이 저 그 희산 김동학 선생님의 중손자이신 김병기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그 김동학 선생님이 그 김동삼 선생님을 남만주의 메모, 그러니까 만주골 호랑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신 분이고요. 또 실제로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 여러분들이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그 부연 그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일동 선생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뭐 정리한다면 오직 이제 무장투쟁에 그 매진하셨다는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항상 통합운동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통합운동에 나섰던 것이 이제 3부 통합운동입니다. 우리는 잘 이제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주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압록강 바로 그 북쪽은 참의부 지역이고 그 조금 북쪽이 정의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백두산 북쪽이 참의부 지역이죠. 그래서 3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3부를 통합해야 되겠다. 왜 3부를 통합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이당 치국이라고 해가지고 당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3부를 통합해서 그 민족유일당을 민족의 하나뿐인 민족유일당을 만들어서 이 당의 당력을 결집시켜서 그 무당투쟁을 그 국내 중국학전을 전개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동 김동삼 선생이 마지막으로 그 추진했던 그 통합운동이죠. 그러다 그 3부 통합운동에서 그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부 쪽에서 그 당시에 세력이 좀 크니까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김동삼 선생이 정의부를 탈퇴하고 탈퇴하면서까지 정의부의 기득권을 버리셨죠. 그러면서 아까 저 그 김병기 선생의 그 종교부이신 시산 김성학 선생은 참의부의 참의장을 역임하셨던 참의장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그 그런 주류신데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신민부 그 신민부에서는 신민부는 민정파와 군정파 이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군사 활동을 주로 했던 군정파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혁신의회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혁신의회가 조금 잘 됐으면은 조금 더 발전했으면은 정세가 상당히 이제 달라졌을 텐데 그걸 그 혁신의회를 만드셔가지고 또 일송 김동남 선생님의 그 혁신의회에 또 의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혁신의회도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주의 3부가 그 혁신의회로 모이고 또 일부 세력이 이제 국민부로 모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가 그 만주를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포가 되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사연들이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아까 유동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기념사업회 가보면 이제 여기만 놓고 여긴 그러다 이제 이런 뭐가 아니라 일동현생이 당시 그 정의부의 핵심 주류신데 정의부를 탈퇴하는 것까지도 이 민족유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정신이
그 김동남 선생의 핵심 정신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무장투쟁에서는 그런 또 뭐 일화가 있던 여기에 그 석두 이상용 선생님의 그 중선자 분께서도 와 계신데요.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교론을 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금 문제가 심하게 이제 걸리는데 자금이 국내에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일대 고등계 성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사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통국, 교통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상당히 이제 약화됐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직제에도 없는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구미위원부에서 위조 동포들이 내는 의원금을 갖다가 임시정부에 안 내고 그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이제 독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그 석두 이상용 선생을 국무령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정치체제에 넣어서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대감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을 한 년 더 대통령제를 해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국무령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만조 이제 무장투쟁파의 뭐 핵심 인물인 상징적인 핵심 인물인 이제 그 이상용 선생을 국무령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용 선생이 부임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선임하는데 여기에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주로 하셨던 김동남 선생을 비롯해서 뭐 김자진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국무위원으로 선임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국무위원에 그 취임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김동남 선생이 처음에 임시정부 만들 때 처음 만드는 28인 중에 한 명으로서 임시정부 참여에 다 가담을 하셨는데 임시정부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김동남 선생은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그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이제 취임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1928년 4월에 신민부를 찾아가가지고 신민부를 찾아가서 우리 승부가 다 연합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군부를 만들어서 국내에 진공작전을 펼쳐갖고 일제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니까 신문부가 그 이제 참여부에서도 호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혁신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직후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일제 감옥이 5년 이상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동남 선생 같은 경우는 그 10년 형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중도에 몸이 약해지신 게 그 역사를 하다 보면 사료에 하나하나를 볼 때 그 사료 사이에 숨은 내용들 그걸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짤막한 글이지만 일제 감옥에서 뭐 단일투쟁하고 우리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뭐 빵꾸라고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일제 감옥에서는 그냥 뭐 단식하고 뭐하고 종류를 타간하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치단결해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뭐 수백 명이 일치단결해서 단일투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형무소 측에서도 단식을 중단하라고 종용하는데 그때 저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단식투쟁하는 분들이 단식투쟁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일동 김동남 선생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단식투쟁할 때 가장 앞장서서 하지 않았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자신은 밥 먹으면서 너도 보고 단식투쟁에 하면 따르겠습니까? 가장 그렇게 앞장서서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다들 이제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중에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유언이 식민지 차에 우럭 만들지 말고 강물에 뿌려라.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조국이 반복되고 일자가 많은 걸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 시점은 1937년 오늘 바로 4월 13일 그 시점은 일본이 너무 승승장구할 때예요. 일본이 만두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까지 먹겠다고 할 그런 상황에서 만두사전 일어나고 나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애국개몽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향을 하죠. 이때 남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배기 분들이 남는 건데 또 일종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과연 독립이 되겠는가.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전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버린 거고 던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선생의 이렇게 전비 우리 김영훈 선생님께 주셨는데 저걸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기념사업회를 왜 합니까? 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그분들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건데요. 독립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이고 또 하나는 역사를 가지고 싸운 역사전쟁이 있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관에서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해방은 됐지만 해방과 동시에 뭐 만두 땅은 고사하고 이 반도 땅이 반으로 갈라진 분단 상황이죠. 그래서 영토도 다 회복하지 못했죠.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관이라는 것은 아까 허성관 장관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랬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저도 학자, 석사, 박사를 제가 전부 다 사학과에서 했는데 학자, 석사, 박사 오는 동안에 단대 신초 선생의 역사관을 공부하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어요. 백암 박은희 선생의 역사관을 공부하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외형은 해방됐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역사 교과서 집필하고 역사학을 가르치고 하는 채측 말하는 강간사학이라 그러죠. 식민사학. 이 사람들은 아직도 총독부 만세하는 총독부 역사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지시해가지고 국고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가야사에 쏟아붓는데 가야사 복원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임나일본부사를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남 합천을 임나칠국의 하나인 임나일본부의 하나인 가라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전국 남원을 갖다가 남아도회가 지배했다는 김은국이라고 써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올 6월 달에 유네스코에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등재신청을 했어요. 일본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고로 우리가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해달라고 유네스코의 문화재청에서 신청했어요. 국고로.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대한민국 뭐 경찰 어디 있고 검찰 어디 있고 공수처가 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원에서 한번 학교 토론회 하면서 저 식민사학자를 묵사발 내놨죠. 그랬더니 남원에서 식민운동 하는 분이 그다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은 남원에 일본에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엄청 올 뻔했습니다. 왜냐? 일본에 초중고생들이 아 여기 남원이 옛날부터 우리 야마도회가 지배하던 식민지였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돈 가지고 유네스코 신청해서 유네스코에서 나와서 지금 공인했어. 이럴 뻔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소동을 겪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후퇴한 줄 알았어요.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에서 불러다가 문화재청을 질책했다 그러던데 알고 보니까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릴 때 경남 합천을 임나 출국의 하나인 가라 전북 남원을 야마도회가 지배하는 김은국이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 올렸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아직 독립국가 아니에요. 독립국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독립국가 되려면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역사관이 돼야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이 나라 역사를 갖다가 야마도회가 고대부터 지배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아프리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나라 역사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식민학자들이 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일제 황국사관을 추종하는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우리같이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을 뭐 유사역사학자네 뭐네 해가면서 하면은 이들과 카르텔인 언론에서 같이 부추기고 그 다음에 특히 심각한 건 이런 국가기관에서까지 이런 그 총독부역사관을 가지고 매도하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김동남 선생이 아마 다시 살아나서 갖고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 여기에는 대단히 기뻐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제 때만도 훨씬 못하다라고 꾸짖지 않으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 김동남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발족을 했으니까 일본 김동남 선생님 기념사업회도 이런 잘못된 역사를 타파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모든 자기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선 것처럼 저희도 최소한 저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분이 했던 발바닥 정도는 따라가야 부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회에서도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의원 박희수님, 인천지부장 강태평님, 대의원 김기봉님, 관악지회장 양만진님, 강북지회장 노기성님, 성동지회장 이기로님, 서초지회장 이원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박수로 네,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 이석희님, 또 전 지회장 김임용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원 의장을 내주신 김자, 붕자, 중자, 할아버지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잘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김원웅이 몇 살 잡은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보다 더 인기가 더 좋아요. 다 잘하세요.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근데 그건 좀 잘못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까 말씀에 무슨 얘기 하시면 연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독립유공자. 근데 어머니 그거는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돈을 주는 거지만 저희가 받은 거는 연금이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뭐냐? 일제 때 한일협정에서 1억 불을 받아낸 게 있어요. 그 독립유공자들 저거 하게. 그 1억 불을 받아서 그걸 미천 삼아서 포항제철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세금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연금, 연금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갖고 주는 거다. 지금 연금이라는 게 그 상위용사라든지 전장 월남 파병가서든지 그런 분이 받는 것들이 그 세금에서 주는 게 연금이고 저희가 받는 건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저 포항제철에 그 돈을 잡아보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가 속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주주예요. 주주. 주주에서 이렇게 주는 돈인데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성 김씨 회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도 의성 김씨고 저도 의성 김씨입니다. 그 중에 의정원 의장이 한 분 더 계셨다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국정 정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 광복군 기념사업회 회장님 올해 참석해 주셨고요. 또 김봉구 고대 명예교수 현 천상문화보존회장 여기만 오 계신 김봉구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겠습니다. 통일정신이라고 들었다면 남북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정신은 종교를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여야를 초월합니다.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이신 이항증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효재 테너님께서 오늘 일송 선생님의 추모가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순서지 뒤편에 보시면 일송 추모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곡을 작곡도 하신 분은 이강숙 작곡가님이시고 작시하신 분은 조재은님이시고 또 편곡하신 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및 한예종 원장을 역임하시고 예술전당 이사를 역임하신 작곡가 이영조 교수님께서 편곡해 주셨습니다. 그
자, 그리고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마지막 노래를 부를 분도 오늘 다음 노래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오페라 단장이신 테너 이철수님께서 마지막 노래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김동삼 장군의 오페라가 필요하구나. 정말 그분의 업적들을 어떻게 문화로서 전할 수 있을까? 독립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유언, 그 유언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겁니다. 나라도 없는데 무덤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런 유언과 그리고 그분의 염원을 담아서 김동삼 장군의 최후의 노래라고 오페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같이 감상하면서 정말 오늘 뜻깊은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를
선생님의 애절한 애환이 담긴 듯한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긴 행사를 처음부터 쭉 지켜보시면서 특히나 조금 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보고 계실 분이 앞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밀송 김동삼 선생님의 영호 그리고 그분의 바로 직계 가족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송 선생님의 가족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대표로 유족 대표로 문생 씨가 인사 말씀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손자 문생 씨 그리고 손녀는 복생 씨 그리고 외손녀는 유연호 씨입니다. 오늘은 손자 문생 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손인 성철 씨는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하셔서 오늘 미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 대표 인사 말씀은 손자 문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일송 선생 손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5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국내 우리 유족으로서는 그 우리 사촌 형님 되시는 저 우리 중생 김중생 그 사촌 형님이 그 할아버지에게는 맏 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태까지 그 유족을 대표해가지고 모든 것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도 좀 없었고 어느 분들은 일송 선생에게도 이런 또 다른 저 손자가 하나 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오래 살게 된 그 연유가 어떤 연유로 그렇게 오래 살게 됐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 조부님이 자식을 삼남매를 두셨습니다. 제일 큰 저 아들은 정자 목자 저희 큰 아버지.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용자 목자 저희 부친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 용병 저 막내 딸입니다. 그렇게 세 자녀를 뒀는데. 우리 저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고 말도 좀 서툴고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광복이 저 우리 광복이 되고 나서 그때는 벌써 저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고, 1937년. 광복이 돼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 부친 대신은 그 용자, 목자, 저희 부친이 유독히 가족을 데리고, 고국으로 제일 먼저 귀국을 하셨습니다. 광복 직후에. 그때 제가 그 6살이었었는데 저도 중국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추원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6살에 저 부친과 저희 가족 그러니까 용자 목자 가족은 전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까 또 어느 분이 그 저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남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희도 예외는 아니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는 결과로 그 가족들도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집안이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먼저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집하고 이 고모님들도 뒤따라 귀국하시는 걸로 막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다른 가족들은 그 큰아버지하고 고모님 가족들은 좀 귀국을 늦추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 38선이 막히고 주교장막이 이제 철회장막이 이제 중국이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나오시질 못했죠. 얼마 동안은 그때는 중국이라고 했는데 그 중국에서 갇혀가지고 귀국도 못하시고 거기서들 어렵게 또 사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나와가지고 저희 부친께서 상당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중국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에 나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학교를 한국에서 다녀서 무슨 뭐 농장에 있다든가 친구가 있다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누가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친척도 다 중국에다 묶여있고 굉장히 거기다 또 지병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가족의 장남으로서 어떻게서라도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중고등 대학교 졸업하고 군 동무까지 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68년도에 미국으로 그 당시에 그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던 그 University of Minnesota라고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고학을 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안정이 된 후에 저희 부모님을 가족을 미국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전부 미국으로 초청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자, 목자, 일송 선생 둘째 아들이신 용자, 목자의 가족은 1974년경인가 완전히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연으로 지금까지도 동생들도 다 미국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미국에 와서 사시다가 또 미국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묻혀 계시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 형님 동생 형님이 수권자 유족으로서 모든 것을 할아버지 담당 뭐 대외 관계라든가 뭐 전부 다 핸들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 볼 기회도 없었고 또 인사를 또 드리지 이런 기회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날이야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기념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대학교 다닐 때 한 60여 년 전에 일송 선생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발족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행사인데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조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발족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무슨 다른
말씀드릴 게 없죠. 유족들이라고 해도 뭐 이런 무슨 사업, 기능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능력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능 사업을 발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무한히 그 이번 발족되는 우리 기념 사업회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고 또 좋은 결실을 맺기를 저희 유족 모두들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큰 발족의 그 참 동참해 주시는 그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 계신 가족분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 누가 소개하라고? 누가 소개하라고? 딸들입니다. 두 딸이 있었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은석이라고, 국민대학에서, 복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도 지금 또, 타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중생 형님, 우리 저, 사촌, 형님, 중생 형님의 부인이시죠. 저는 저에게 형수님, 사촌 형수님. 그리고 그쪽에다가 저기 할아버지 손녀 되시는 그러니까 중생 형님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고 저한테는 누님이시죠. 사촌 누님 되시는 김 목자생자 김복생 되시고 또 저기 이제 그 대는 저기 형님의 아들이죠. 네, 저 우리 사촌 형님의 아들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들이 아니라 손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가족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오늘 물론 모든 분들도 뭐 조금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별로 유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미국 83살인데 기도도 듣고 여러 가지로 정신도 좀 이렇게 기억력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일송 선생님께서 아마 이 장면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참으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의성김 씨로 일송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연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집안 어르신의 중요한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네가 봉사하는 거니까 아침에 뉴스 마치고 와서 행사 진행 잘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고 또 이렇게 귀한 독립운동의 족적을 남기신 분의 위대한 첫 걸음을 오늘 또 행사로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고 너무나 오늘 귀한 기빈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 또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송 김동산 선생 85주기 추모 및 기념사업회 발족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안내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